도대체 무한이란 무엇일까? 1. 인피니티 워. 무한은 잠재적으로만 존재한다. 현실적 무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1. 무한의 신비. 여러분은 무한을 본 적이 있는가? 그나마 하늘을 쳐다보며 무한을 꿈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늘이 무한한지 확인할 길은 없다. 현대 인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발명해서 아주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무한이 작은 것과는 거리가 있다. 혹시 수학 시간에 배운 점을 무한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점은 크기가 없다고 배웠을 테니까. 하지만 점이란 수학적 대상일 뿐 크기가 없는 점을 실제로 볼 수는 없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 만물 중에 무한히 작거나 무한히 큰 것은 없다. 신적 대상을 상상하지 않는 한 무한은 오직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1, 2, 3과 같은 숫자처럼 무한은 실체가 아닌 개념일 뿐일까? 게다가 1, 2, 3 등은 이를 연상시키는 대응물이라도 있다지만 무한은 대체 뭘 보고 연상한 걸까? 바깥 세상에는 아무런 대응물이 없어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무한이라는 개념을 대체 인간은 처음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걸까?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무한을 그리는 중이다. 그는 실제로 무한을 보았기에 이렇게 얘기했을까? 설사 보았다 하더라도 유한한 화폭 안에 무한을 어떻게 그렸다는 것일까? 사실 고흐 이전 15세기부터 화가들은 원근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무한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었다. 20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애셔는 보다 독창적인 방법으로 무한을 표현했다. 이건 지구의 표면을 지도에 그리는 것처럼 휘어있는 곡면을 평면에 투영한 것으로 사실 그림 속 악마나 천사는 모두 같은 크기다. 원형 극한이라는 그림의 제목이 암시하듯 바깥 테두리 원이 무한을 나타낸다. 애셔에게 영감을 준 것에는 이런 것도 있다. 중세 이슬람의 모자이크다. 당시 천재적인 건축가들은 동일하고 복잡한 패턴의 반복으로 평면을 무한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대에 와서는 수학자 펜로즈의 다트 앤 카이트 타일링이 있다. 다트와 카이트라는 두 개의 기본 도형만을 사용해서 역시 무한 평면을 채울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예가 같은 크기를 가진 패턴의 무한 반복이라면 크기가 무한히 작아지면서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패턴도 있다. 복잡계 과학 또는 카오스 이론에서 나타나는 프랙털 도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림이나 패턴에는 무한이 암시되어 있을 뿐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무한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그럴듯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바로 이것이다. 거울 사이에 촛불을 두면 거울 속 촛불 이미지가 무한히 반복되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촛불의 이미지가 정말로 무한히 반복되는 걸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순간에도 빛이 거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한다. 빛이 아무리 빨라도 그 속도가 유한하고 거울 사이가 아무리 가깝더라도 이를 왕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무한이다. 게다가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무한히 반복되지는 않는다. 공이 바닥에 튀다 멈추는 것처럼 오락가락하던 빛도 언젠가는 에너지를 모두 잃고 사라져버릴 테니까. 무한을 볼 순 없지만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있다. 수학의 세상이다. 다음의 수열을 보자. 이러한 자연수 수열에서 우리는 무한을 볼 순 없지만 적어도 느낄 수는 있다. 아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무한이라는 개념이 어렴풋하게나마 감지된 게 이처럼 숫자를 세면서부터 아니었을까? 우리는 어느 순간 아무리 큰 수 n을 생각해도 그보다 큰 수 n 더하기 1이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이렇게 n 더하기 1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무한의 개념을 아주 손쉽게 우리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다. 무한히 늘어서 있는 도미노를 모두 쓰러뜨린다고 상상해보자. 하나씩 차례로 무한 번 쓰러뜨린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상상은 끝날 수 없다. 유한한 시간에 무한한 도미노를 모두 쓰러뜨리려면 수학적 귀납법이라 불리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먼저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린다. 그리고 이미의 n번째 조각이 그 다음 n 더하기 1번째 조각을 틀림없이 쓰러뜨리는 것을 확인한다. 끝! 예를 들어보자. 앞서 자연수 수열의 항을 모두 더하면 이렇다. 이를 도미노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보자. 먼저 n은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한다.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n은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함을 증명한다. 끝! 우리는 이 공식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보인 것이다.
무한계의 자연수 도미노를 순식간에 모두 쓰러뜨린 셈인데 이것이 수학적 귀납법의 힘이다. 무한을 느낄 수 있는 또 한 가지 수학적 트릭에는 귀류법이라는 게 있다. 수학적 귀납법이 각계격파 전략이라면 귀류법은 우회공격 전략이다. 루트 2를 예로 들어보자.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은 2를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인데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려면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증명해야 한다. 즉, 루트 2를 계산해서 실제로 다 써봐야 한다. 과거에도 인간은 다양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루트 2를 계산했지만 이제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보다 빠르게 루트 2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점 이하 아무리 많은 자릿수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줄 순 없다. 그래서 우리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직접 보이지 않고 거꾸로 루트 2가 유리수라면 하고 가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오류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한다. 무리수는 무리수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아닌지를 통해서 정의되는 셈이다. 이 멋들어진 우회 전략의 이름이 귀류법이다. 귀류법 자체가 이미 무한을 우회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무한을 증명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소수가 무한함을 증명하는 유클리드의 귀류법은 간단하고도 기발하다. 무한을 에둘러서 무한을 증명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수학의 놀라운 힘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적어도 수학의 세계에서는 확실하게 무한이 존재함을 믿는다. 수학자 헤르만 바일의 얘기처럼 수학은 무한을 다루는 과학이다. 하지만 물리의 세계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물리적 무한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물리적 세상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통한다. 무한은 잠재적으로만 존재한다. 현실적 무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의 세계에서 무한은 두 방향을 향한다. 무한이 작은 것과 무한이 큰 것, 즉 무한소와 무한대다. 현대과학은 무한소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잠정적 합의에 도달한 것 같다. 사물은 무한히 쪼갤 수 없다. 즉, 무한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과학은 길이도 시간도 그 최솟값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한히 큰 것, 즉 우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는 아직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한다. 앞서 얘기처럼 수학에서는 무한이라는 개념이 수학의 프론티어를 무한 확장시켰지만 물리에서 무한이 등장하면 그것은 대개 삐 하고 경고음이 울린 것과 다름없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단 신호다. 대표적인 예가 최초의 빅뱅 또는 블랙홀에서의 특이점이다. 특이점이란 말은 계산상의 무한이 등장했단 얘긴데 빅뱅이나 블랙홀 모두 무한의 밀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한 밀도 때문에 생긴 시간과 공간의 극단적인 굴곡이 시공의 구멍을 뚫은 것과 비슷한 걸로 상상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앞서 언급한 펠로즈라는 수학자는 우주 검열 가설을 제안했다.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을 외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가설이다. 이때의 특이점을 벌거벗은 무한이라고도 하는데 우주가 마치 19금 영화를 검열하듯 이러한 우주의 야한 모습을 자체 검열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벌거벗은 무한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영국의 물리학자 존 베로는 무한으로 가는 안내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한은 존재에 관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만 무대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배우다. 무한의 문제는 당신이 진리를 향해 가는 도중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장이다. 이처럼 물리적 무한은 자연 법칙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한때 끈 이론이 그토록 열렬하게 환영받은 까닭은 이전의 이론들과 달리 무한의 문제를 멋지게 우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한은 문제일까 아니면 해답일까? 2. 무한의 역사 인피니티 워. 역사 이래로 수많은 석학들과 천재들이 무한의 논쟁에 휘말렸고 이로 인해 내상을 입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른 사람도 있었다. 무한을 둘러싼 수많은 토론과 논쟁은 그렇다 쳐도 남의 말을 한 귀로 듣거나 아예 들으려 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인피니티 워. 인류 역사에는 세 차례 중요한 인피니티 워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지성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기원전 5세기를 전후로 일어났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무한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시기였다. 두 번째는 중세부터 16, 17세기에 이르는 기간으로 무한에 대한 관심이 종교적 주제에 편입되어 사변적 신학적 논쟁에 머물렀던 시기다.
세 번째는 무한히 종교의 족쇄에서 풀려나 수학과 과학에 포섭되어 본격적으로 학문적 담론의 일부로 등장한 시점이다. 1차 인피니티 워. 처음으로 무한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기원전 5세기 전후의 그리스인들이었다. 그 이후로도 거의 1000년 가까이 그리스의 학문과 사상은 그 전성기를 구가했다. 어느 날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장 피타고라스가 당대의 네로라 하는 철학자들을 그리스의 아테네 학당에 초대했다. 그리고 이것이 무한에 관한 논쟁의 시작이었다.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학파의 강령을 읽는 것으로 모임이 시작됐다. All is number. 만물은 수다. 수의 본질은 정수고 모든 수는 그러한 정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그때 젊은 제자 히파소스가 급하게 피타고라스에 다가가 귓속말을 건넨다. 선생님, 두 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절대 두 정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수가 아니란다. 네가 발견했다는 루트 2를 표현하려면 끝없이 많은 수를 나열해야 하는데 끝나지 않은 수를 어찌 수라 할 수 있겠니? 히파소스, 하지만 선생님, 이 수는 우리가 공간상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선분으로 존재합니다. 이 선분의 길이에 해당하는 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피타고라스, 답답한 친구일세. 우리 학파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고작 말도 안 되는 수나 찾아내고, 히파소스, 명심해라. 만일 루트 2와 같은 무리수가 세상에 알려지면 혹세무민할 수 있으니 이는 앞으로 절대 발설해선 안 된다. 히파소스는 무리수 존재의 비밀을 외부 세계에 알린 죄로 암살당했다고 전해진다. 무한을 훔쳐보고 누설한 죄, 우주 검열 가설을 위반한 죄다. 그들의 대화가 끝날 때쯤 제논이 헐레벌떡 학당 안으로 들어왔다. 무한의 역사에서 뒤에 나올 칸토어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다. 피타고라스 선생님, 무한은 엄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끝없이 이어지는 무리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한을 가정하면 아킬레스는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고 화살은 애당초 시위를 떠날 수 없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그의 옆에 있던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쑥 끼어든다. 무한은 착각일 뿐이네. 제논, 헤라클레이토스 선생님, 오히려 선생님이 강조하는 운동과 변화가 착시입니다. 움직이고 바뀌는 것이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자네는 무한이라는 머릿속 개념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네. 현실이 착시가 아니라 자네의 생각이 착시인 걸세. 실제로 아킬레스는 거북을 따라잡고 화살은 슝 하고 날아가지 않나? 그러자 제논의 스승인 파르메니데스가 나선다. 헤라클레이토스 선배님, 현실이 아닌 개념이 진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본질, 즉 궁극적인 존재자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개념을 사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계단 위쪽에 있던 건장한 체격의 플라톤이 한마디 거든다. 맞습니다. 현실보다 개념이 우선합니다. 저는 이를 이데아라고 부르죠. 헤라클레이토스, 그 존재자 또는 이데아라는 게 대체 어떤 건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우리의 사유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건가요? 다시 제논, 우리가 무한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자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어떻게 그런 개념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헤라클레이토스, 제논, 그런 불변의 존재 따위는 머리에서 털어버리고 보다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상상해보게. 그러면 운동과 변화만이 존재의 유일한 본질임을 깨달을 수 있을 걸세. 모든 것은 변하고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것도 시시각각 변한다고.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옆에 있는 스승 플라톤의 눈치를 잠깐 보더니 이윽고 말문을 열었다. 저도 무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배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한을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 가상의 무한인 가무한과 실제의 무한인 실무한이 그것입니다. 저는 가무한은 존재하지만 실무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물질은 반으로 쪼갤 수 있어야 하는데 반으로 쪼갤 수 없는 물질이 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반으로 쪼개지고 있는 물질을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따라서 그것은 가무한,
즉 어떤 목표를 향해 끝없이 운동하는 잠재적 무한의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그때 참석자 중 유일한 여성 수학자인 히파티아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묻는다. 선생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있군요. 무언가를 영원히 쪼갤 수 있다면 이미 영원을 가정한 것 아닌가요? 영원히 무한한 시간이라면 선생님은 시간이 무한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시간은 실무한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 오, 히파티아, 좋은 지적입니다. 나는 무한한 시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물질이 아니라고요. 개념일 뿐입니다. 따라서 시간 역시 실무한은 아닙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이 있다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만 당시의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이때 당대 최고의 수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가 끼어든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플라톤 선생님의 제자인 에우독소스 선배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가무한 개념에 착안해서 원의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아이디어의 핵심은 무한이 원에 근접하는 정다각형입니다. 안에서 원에 근접하는 정다각형과 밖에서 원에 근접하는 정다각형의 면적이 하나의 값을 향할 때 우리는 그 값을 원의 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극한이라고 부르죠. 피타고라스 선생님은 끝없이 이어지는 무리수를 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극한 개념으로 무리수 또한 하나의 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 실제로 무한을 일일이 세서 최후의 무한에까지 도달할 필요는 없었다. 에우독소스와 아르키메데스가 사용한 이 놀라운 방법을 당대에는 소진법이라 불렀는데 17세기에 뉴턴과 라이프니츠 등에 의해 미적분학으로 발전했다. 1차 인피니티 원은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논쟁 중 하나였고 이 과정에서 수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남긴 사람은 16세기의 화가 라파엘로였다. 2차 인피니티 워. 유럽의 중세는 신의 시대였고 따라서 무한에 대한 논쟁도 신에 대한 사변으로 이어졌다. 무한은 천공을 향해 비상하려 했으나 눈부신 신의 광휘에 가려 덧없이 소실되고 말았다. 신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 무한에 대한 논쟁은 지극히 주변적이고 파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4세기의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암조차도 무한한 사물들을 아우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라는 긴 제목의 글에서 신도 무한을 알 수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인간에게 무한한 것이 신에게는 유한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7세기 인도의 위대한 수학자 브라마구타는 최초로 0을 정의하면서 0은 무한분의 1이므로 무한은 0분의 1이라고 했다. 여기서 무한은 0분의 1은 그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조관에 대응된다. 무한은 신을, 0은 무를, 1은 세상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하자. 1 자리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존재라고 해도 된다. 그렇다면 이 멋진 식은 다음과 같이 읽힌다. 존재는 무한의 힘을 빌려 무로부터 탄생한다. 중세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무한한 신의 존재를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인식론의 문제에 집중됐다. 인간이 이를 알 수 있다는 쪽과 없다는 쪽으로 갈렸고 그 각각의 진영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는 안셀무스와 쿠자누스가 있었다. 11세기 이탈리아의 철학자 안셀무스는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적통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그보다 더 큰 것은 생각될 수 없는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이란 말은 무한 또는 완전을 나타내죠. 이를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보다 더 완전한 존재자를, 즉 현실적 존재를 추가적 속성으로 지닌 존재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이 완전을 속성으로 갖는다면 존재를 속성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셀무스의 신의 증명을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통은 17세기 데카르트와 20세기 쿠르트 괴데레까지 이어졌다. 15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이성과 진리의 관계를 다각형과 원의 관계에 비유했다. 안셀무스 대주교님의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적 교만이라고요. 이성이 진리에 다가갈 수는 있어도 진리 자체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다각형의 변이 많을수록 원과 비슷해지지만 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17세기 데카르트와 파스칼이 똑같은 주제로 논쟁했다. 데카르트. 우리는 무한의 존재는 알 수 있지만 그 본성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한의 논쟁은 무익합니다. 무한은 어디까지나 신의 몫입니다. 파스칼.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적 무한은 매우 의미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수들을 발판으로 수학적 무한에 이를 수 있듯이 유한한 경험을 토대로도 무한한 신의 존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세시대의 무한의 문제는 신의 영역이었다. 무한이라는 주제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새로운 도약을 꿈꾸려면 19세기 수학의 발전을 기다려야 했다. 3차 인피니티 워. 19세기 중후반은 지적 전쟁의 시기였다. 가장 작은 입자가 존재하느냐의 문제인 원자론을 두고 볼츠만과 마하가 논쟁했고 무한을 놓고 수학자 칸투어와 크로네커가 치열하게 붙었다. 당시 수학의 중심이었던 베를린 대학에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이 모였다. 크로네커. 신은 정수를 창조했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인간의 작품입니다. 물리학이 원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듯이 수학은 무한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칸투어. 저는 바로 무한이라는 인간의 작품으로 신의 섭리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미 수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무한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미적분학도 그렇고 집합론도 그렇습니다. 크로네커 박사님은 무한은커녕 무리수의 존재도 거부하고 있진 않습니까? 크로네커. 일찍이 가우스 선생님은 무한의 양을 완성된 대상처럼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고 그것을 수학에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칸투어 씨는 초한수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마치 그것이 실제학이라도 하는 것처럼 멋대로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칸투어. 저는 초한수를 완성된 대상처럼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논증을 거쳐 완성된 대상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제 가설을 제외하면 지금까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크로네커. 바로 그겁니다. 연속제 가설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칸투어. 연속제 가설은 필연적으로 증명될 겁니다. 아니, 증명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신의 계시와 같은 거니까요. 저는 초한수가 무한 상승해서 결국 절대적 무한의 경지에 이를 거라 확신합니다. 앙리 푸엔카레. 칸투어 선생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군요. 저는 집합론이 언젠가는 치유되어야 할 수학자들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라고 할 수 있는 푸엔카레마저 그를 공격하자 칸투어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젊은 청년이 일어났다. 괴델이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칸투어 박사님은 우리에게 최초로 실무한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미 연속제 가설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는 명제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젊은 수학자의 이 놀라운 선언에 모두가 말을 잃고 그를 쳐다보았다. 당대 인정을 받지 못한 볼츠만이 그랬듯이 칸투어도 조울증에 시달렸다. 크로네커와의 논쟁도 영향을 주었지만 무엇보다 연속체 가설이라는 엄청난 난제가 그의 조울증 발작을 악화시켰다고 한다. 말년에는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처럼 물리적 무한에서 수학적 무한으로 그리고 절대적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류의 장구한 무한에 대한 탐구는 자연스럽게 신의 문제로 귀결됐다. 칸토어의 무한에 대한 집착도 결국 신의 문제로 향했고 그는 만년의 자신이 신의 대리인임을 자처했다. 칸토어의 절대적 무한과 연속제 가설을 그대로 물려받은 수학자가 바로 불완전성의 원리 쿠르트 괴델이었다. 괴델은 앞서 얘기한 안셀무스의 존재록적 신을 수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증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연속제 가설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그는 극도의 피해망상에 시달렸고 누군가 자신을 독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음식을 거부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무한은 영혼을 잠식한다. 무한이 작은 세계를 이해하려 했던 볼츠만도, 무한 집합론의 칸투어도, 절대적 무한에 매달린 괴델도 모두 만년의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갔다. 펠로지의 우주 검열 가설이 여기서도 작동하는 걸까? 하지만 인피니티 워 이후 칸투어는 그 업적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였던 힐베르트는 이렇게 선언했다. 칸투어의 무한은 그 누구도 우리를 추방할 수 없는 낙원이다.